체험단으로 인해서 약 1000개의 글이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리아입니다. 오늘은 체험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약 5년 넘게 체험단을 신청했는데 초기에 정말 한창 미친 듯이 제가 신청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총 누적수로 봤을 때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제가 체험단 신청하는데 총 그래도 누적이 제품 체험단으로 인해서 약 1000개의 글이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선정이 잘 되려면 나름의 그 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아예 그냥 뭐 컨셉은 없다 해도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하셨던 분, 즉 활동성이 활발한 분들은 일단 체험단 선정 확률에 높습니다. 아, 이 블로그는 잘 열심히 활동하는 블로그구나. 그럼 일단 유입이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많잖아요. 제가 일일 포스팅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선정이 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퍼런스, 즉 내가 육아 블로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제품에 선정이 잘 될까? 육아용품 체험단이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뷰티 블로거라면 당연히 화장품을 체험단 선정했을 때 훨씬 더 선정이 잘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요리 블로거 또는 맛집 블로거다. 그러면 당연히 맛집 관련 신청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선정에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아예 리뷰 자체로 요즘에 컨셉을 잡아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메뉴들을 만들어서 뭐 맛집을 리뷰한다 또는 제품을 리뷰한다 화장품을 리뷰한다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리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진을 잘 찍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체험단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달랑 요거 하나 냅두고 찍는다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겠죠? 자기네들이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소개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품의 구도, 빛, 여러가지 소품 등을 좀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제품을 찍기가 좋고요.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가 아니라 정말로 DSLR이나 뭐 최소 미러리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체험단을 좀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카메라로 찍기가 용이합니다. 저는 사실 업체를 제가 열심히 신청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체험단 모집도 직접 해봤던 마음으로서 양쪽의 마음이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돈을 주고 체험단 모집 여기서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 선정의 결과가 1 방문자 수 뭐 1000명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명 뽑는데 5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우선으로 방문자 수가 높거나 또는 이웃수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거의 선정이 돼요. 네. 아, 방문자 수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최종 이제 당첨자 명단을 보면서 하나씩 블로그에 들어가 봐요. 아, 얘 활동 좀 별론데 왜 선정하셨지? 약간 요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어쨌든 레퍼런스가 있는 블로그라면 추후에 내 제품이 노출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맡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약 1000개의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제품을 보는 안목이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화장품에도 화장품의 종류가 뭔지 성분이 뭐가 있는지 EWG 1등급은 뭔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 천연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게 유해 성분이 안 들어있는지 그런 기본 정보는 그냥 딱 봐도 이제 알 것 같고 체험단 리뷰를 작성을 훨씬 더 그냥 이 제품은 이렇게 리뷰를 해야지 굳이 내가 어떤 거를 막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이게 술술 나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블로그를 여튼 지속적으로 하고 키워보고 싶다면 우선은 이런 체험단을 통해서 나의 글쓰기 능력을 조금은 쌓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 글쓰기를 습관화할 수 있는 것. 아, 내가 1년은 할 수 있을까 블로그? 저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진짜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한 지속력의 힘이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물건을 뭔가 내 돈 주고 구입하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과 글을 어쩔 수 없이라도 써야 된다라는 그것이 내 블로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블로그 리뷰만 추구장창 올릴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어떤 결국 컨셉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우선은 가볍게 처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직접 협찬받거나 하면은 이후에는 내가 굳이 체험단 시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쪽지가 오고 알아서 메일로 이 제품 협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블로그 신청을 초기에는 거의 하루에 50개 정도씩 했어요. 이 체험단 사이트 들어가서 10개, 이 체험단 사이트 들어가서 10개 그렇게 하루에 30분씩 체험단을 신청해도 제가 한 달에 고작 한 5개 이내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기 있는 체험단일수록 선정 확률이 낮고요. 당연히 아직까지 생긴 초기 사이트, 초기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내가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선 처음부터 너무 딱 봐도 크고 체험단 업체가 큰 업체, 좀 잘 된다라는 업체는 좀 피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신청이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뷰는 조금만 인기 있어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하는 체험단부터 먼저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경쟁이 예를 들어서 전국구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보다 울산 또는 서울 그런 자체에만 이제 체험단 지역 맛집 같은 거를 내가 신청한다면은 훨씬 더 그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체험단 사이트는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 나한테 맞는 그 컨셉의 체험단이 조금 있어요. 이게 신청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너무 체험단 선정이 안 된다 하면 알아서 내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여기서 한 번씩 보고 체험단 신청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딱 한 군데만 지금 체험단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곳은 바로 블로그 원정대입니다. 그냥 블로그 자체의 어떤 운영되는 체험단 사이트인데 의외로 이 신청하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블로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그나마 수월한 느낌이어서 이곳에서 체험단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서 제품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